우리 디오 씨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고 보고 와. 어, 힘을 막 주니까. 아, 힘이 느껴지네. 너 나한테 얘기했던 건 다른데?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친구들이 갑자기 쫓겨. 지혜 씨. 아니,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고 나서 무대 공포증이 생겼어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 저희 타이틀곡 마마라는 곡은 우원한 오케스트라와 강렬한 그 강렬한 사운드 퍼포먼스. 아니 그러면 다른 거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나 그런 거. 네. 귀신 이런 거 안 무서워요? 네. 겁이 없구나. 진짜? 호랑이 이런 것도 안 무서워요? 앞에 있어도? 네. 우리가 있어요? 우리? 우리 없지. 우리 없지. 우리 없고, 우리 없고 옆에 조련사는 물어 뜯겨 있어. 조련사, 디오 씨 도망가요. 근데 발전해가 디오는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그때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네 다리를 물었어. 눈동자 사자 빼고. 걔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게 있네. 디오 씨가 남자 아이돌계에 떠오르는 어조비. 어 근데 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왜? 힘을 뱉어서 힘을 갖고 있어. 영어로는 파워죠 파워. 제가 이거 항상 말하는 건데 예? 제 어깨가 좁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서 네. 어깨 좁은 분들한테 넓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앞으로 포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끊입니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까지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일부러 큰 거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뽕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뽕? 예. 없어요. 여보, 누가 아까 나 사진 찍을 때 네? 여기 누가 잡았어. 네? 근데 막 떨더라. 누구야? 누구야? 손 들어봐. 왜 떨었어요? 아니 몰라, 나 사진 찍는데. 단체로 사진 찍는데 딱 올렸어, 그지? 내 어깨가 갑자기. 왜? 아 참아, 수민이 어깨에 손을 못 올리겠다. 올렸는데 어, 이게 막 떨리는 거죠. 어, 이게 두두두두두. 그냥 내가 아, 이 마사지를. 굳었을 때 섹시한 거지. 혼자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땐 귀여운데. 그러니까 오늘 왜 귀엽다는 얘기는 왜 해요? 귀엽다고 하니까. 귀여운 거 같아요? 어때요? 네. 귀여우신 거 같아요. 아니, 귀찮게 얘기하냐고. 고양이 닮으셔서 귀여운데. 백현 씨 이상형이에요? 아, 전 귀여운 여자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상형 이상형이에요? 아니, 되게 힘들다. 저 정도 나이에 방울 같은 한숨이 나오겠네. 노래를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 연습한 곡이었어요. 그때 되게 이상한 일이 좀 있었긴 했어요. 어? 그때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뭐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계속 다시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분 지났을 쯤에는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무섭기도 한데 좀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라서 둘러봤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느껴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또 화장실 앞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진짜 이거 방송국 실제 상황을 보면서 직접 수상하고
지하 공연장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지하 공연장을 갔는데 근데 거기 에 문이 잘 안 닫혀서 바람이 와가지고 어,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야 네 네가 그 얘기하는 나 이거 틀렸다고 백현 씨 우리 현우 씨 알아요? 아는 사이예요? 네 제가 원래 회사 들어오기 전에 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래로, 보컬로. 어, 네. 그러다 학원을 다녔는데 피아노 선생님으로. 아, 현우 씨가 선생님 됐어요? 그럼 현우 씨 그러면 좀 우리 백현 군이 그때 당시에 좀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 안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엄청 까불까불하고 좀 저 친구 뭐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어요? 사실 현우 형이 네? 그 너는 보컬이니까 피아노를 그 죽기 살기로 안 배워도 된다고. 어어. 너는 여자 꼬실 때만 피아노를 써라. 아 진짜를 가르쳐준 거죠. 핵심적인 거 말이에요. 여자를